교내 집단 따돌림을 없애자는 한인사회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학생들 간의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인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경찰서와 올림픽경찰서 후원회 관계자들은 자체 제작한 500장의 안티불링 집단 따돌림 반대 포스터를 한인타운의 식당, 커피숍 등에 배포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다시 보복에 두려워가지고는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포스터를 갖다 붙이면서 왕따를 시키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더 왕따를 그 막으려고 그러는 아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나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은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e summer months, we tend to start thinking, you know, we forget about it, and we don't want that to happen. We want when school starts in September that we hit the ground running and that everybody's aware that, you know, bullying is a problem in our schools and it does affect our children and their educations. And so we all need to stop it. The whole community needs to get involved in stopping this really important issue. 관계자들은 한인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영어 미숙으로 자격지심에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다양한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USD 정신상담 전문의를 초대해 학생과 부모에게 세미나를 열고 또한 LAPD 관계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터 이외에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단 따돌림 척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모의 관심으로 피해와 가해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자녀가 혼자 있길 원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지 용돈을 주지 않아도 돈이 있거나 새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부모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는 10월 22일 집단 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한 1일 식당을 개최해 한인 사회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